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또 파월 의장의 그리고 어제 우리 또 한국은행 금통위가 네. 있었으니까 그 얘기도 있었군요. 사실 한국과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의 가장 큰 뉴스들이 쏟아졌던 날이기 때문에 네. 예, 채권 전문가를 또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KB 증권의 예, 김상훈 이사님을 모시겠다. 한 달 전에 한번 모셨었죠.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채권 크레딧 팀에 계신 거죠? 예. 예. 네. 그 팀을 또 이끌고 계시고. 예. 네. 자, 우리 팀장님. 예. 네, 우리. 그럼 어떻게 파월 얘기부터 갑니까? 아니면 한국 얘기부터, 한국 얘기부터 좀 갈까요? 예. 예. 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인데 예. 예, 성장률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어요. 예. 예. 이게 세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5월, 8월, 11월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수정 전망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네. 이제 원래는 뭐 4월, 7월, 10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언제부터 바뀐 거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부터 예. 지난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고요. 예. 그 지난 5월에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0.2%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한국이. 예. 예. 그러고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아 근데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예. 어제는 이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 정도 전후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 마이너스 1.3%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해서 그 한은도 이제 시나리오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뭐 당연하게도 경기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 소위 이제 컨센서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좀 확산되다가 예. 뭐 좀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고 예. 월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이너스 1.3%는 그 베이스 시나리오를 전제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지금 하고 있죠. 그걸 전제로 이제 자기들이 전망을 한 거고 지금부터 팍 안 좋아지는 건 아닌 전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이 뭐 4분기까지도 계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격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성장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낮아질 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1.3으로 내렸는데 예.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 마이너스 2.2까지 갈 수 있다. 예.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어제 성장률 전망치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나라 예. 채권 시장의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성장률 전망이 하향이 되면서 금리는 이제 내려갔죠. 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이니까요. 네. 그래서 장중에 이제 금리가 한 2BP 정도, 그러니까 국고채 3년물이 그 전에 이제 0.8, 뭐 3, 2 이렇게 있다가 뭐 0.8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갔었는데요. 예.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그 성장률 전망이 낮아지니까. 혹시나 추가 인하에 대한 멘트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기대 네. 자체가 예, 좀 형성이 되고 완장일지 동결이 아니고 또 혹시나 뭐 한두 분 정도가 소수 의견으로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좀 인하도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근데 만장일치 나왔고 됐습니다. 언급도 예. 없었군요. 맞습니다. 예, 만장일치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그 금통위 날 발표 시간을 가지고 또 조금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또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보통 10시 전후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10시가 좀 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가 뭐 크게 변화 없을 거야 동결이라고 생각할 때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그럴 금통위는 영향이 없는데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는 예. 정책이 바뀔 것 같다라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길어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회의가 예. 길어지면은 아 이게 뭐 격론이 있는가 보다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빨리 발표되면은 역시 될 거 없구나. 예. 근데 예. 어제 보통 10시에 발표됐는데 9시 40분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건 뭐야?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 만장일치인가 보다라고 조금 이제 생각하다가 예. 그 이후에 이제 하는 총재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자회견 시간에서 예.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만약에 이제 그 월스트 시나리오로 가거나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은 예. 대응은 어떻게 이제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에 하는 총재가 그 통화정책이 이제 크게 전통적인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네.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랑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죠, 이제 보면은. 네. 네. 이사님 마이크를 조금 네. 당겨주십시오, 이렇게. 아, 마이크를. 예, 가슴 네. 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금리를 움직이는 것과 지금 양적 완화 같은 이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있죠. 이제 보면요. 예. 근데 어제 한은 총재의 발언이 뭐 금리 인하 여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0.5%니까는 예. 뭐 이론적으로는 25bp씩 한다면 한 번 또는 두 번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작용도 좀 있다. 이제 그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물가 안정,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나뉘죠. 금융 안정은 좀 여러 가지 그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뭐 자본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좀 부작용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또 부작용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그렇죠. 버블이 생긴다든지 과열이 예.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한은 총재가 금리를 여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건 부작용도 좀 있다. 예.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를 여기서 내리면은 뭐 자산 가격, 부동산이나 이런 게 가계 부채 지금 안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다른 수단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제 그래서 주요국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 자산 매입, 뭐 중앙은행 국채도 사주고 다른 예. 것도 사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이라고 해서 국채를 지금 올해 들어서 1.5조씩 지금 세 번 사줬습니다. 이제 보면 예. 그러니까 코로나 3월에 터졌을 때 네. 지금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했죠. 예. 그래서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금리가 올라서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1.5조 사주고요. 분명히 예전보다는 적극적입니다. 작년까지는 한 번에 한 7천억씩 정도만 샀거든요. 근데 7천억씩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샀는데 올해는 그 두 배인 1.5조를 벌써 세 번이나 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적극적인데 그렇다고 이제 한은에서도 우리가 주요국식 양적 완화 그러니까 국채를 이렇게 뭐 국채나 그 외 자산을 그렇게 뭐 대량으로 많이 사는 건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이번에도 좀 한 가지 약간 흥미로웠던 게 코로나가 국내에서 재확산이 되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죠. 이제 보면 내려가는데 시장에서 그럼 결국 그래서 인하할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또 좀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금리가 좀 주춤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앞에 왜 수혜 때문에 4차 추경한다는 얘기가 또 네네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재난지원금도 한번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2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또 추경한다 얘기가 나오니까 채권시장에서도 아 이게 원래는 이런 경기에 안 좋은 재료가 나오면 금리 하락 요인인데 이게 대응이 통화정책이 아니고 금리 인하가 아니고 재정으로 대응하는구나. 그러면 채권 발행이 늘고 맞습니다. 채권금리가 예. 빠질 룸이 없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예. 보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내려가다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발언이 이제 인하는 안 하고 재정 대응으로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한은이 좀 사서 눌러주겠다 정도. 예. 그래서 어제 금리가 그 성장률 전망 하향하니까 한 2bp 하락하다가 발언하면서 원래대로 다 반납하고 돌아갔다가 오히려 EBP 상승해서 올랐어요. 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니까 네,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금리가 올라가는군요. 아 이게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이 네. 고객의 탁금이 똑같이 있는데 네. IPO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주식시장의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 내리는 주가가 거. 내릴 가능성이 많고 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시장도 돈이 똑같이 있는데 국채 발행이 늘면 당연히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고 그런데 예. 그때 이 중앙은행이 나서서 채권을 매입을 해준다. 예. 예.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는 걸 막아준다. 맞습니다. 예. 그 말은 가격 떨어지는 거를 막아준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래요. 그게 그 이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전 금융위기에도. 주요 이제 위기 때마다 네. 중앙은행들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아, 해왔던 거예요. 예, 해왔던 겁니다. 네. 네. 그럼 뭐 특별하게 막 저 시장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싫어할 만한 뭐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뭐 물론 성장률과 경기가 주가에 뭐 금리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이제 보면 성장률이 그렇죠. 뭐 그렇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네네. 근데 어제 사실 뭐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은 저는 처음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2.2%라는 예. 거는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뭐 정부 통틀어서
가장 낮은 성장률 전망치가 어쨌든 전제를 달았지만 예. 나온 거고 또 어제 사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다고 패닉셀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오늘 아침에 이제 연준의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예. 심리가 기여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김상훈 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하십니까? 이 연준 의장의 성명이라든지 저 기자회견이라든지 장기 성명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예, 두 번에 예.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파월 의장이 저는 이번 그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대응하면서 상당히 노련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초기에 그리고 또 작년에 무역 분쟁하고 트럼프 뭐 대통령과 그럴 때는 약간 조금 휘둘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 대응에서는 훨씬 노련해지시고 좀 더 이렇게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사실 그 조금 시계를 돌려서 보면 7월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주식 시장 기준으로 실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니까 4월에 코로나 그렇게 3, 4월 되고 4월, 5월 지나가면서 연준이 그렇지만 우리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이 약간 조금 실망했고 그럼 시장이 마이너스 금리 다음에 연준이 할 것으로 기대했던 YCC 일드커브 컨트롤도 6월 FOMC와 7월 FOMC를 거치면서 우리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다라고 예, 얘기한 그렇게 거고. 해서 시장이 또 실망을 했죠 이제 보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기대한 게 그 인플레 용인에 대해서 했는데 7월 FOMC 의사록에서도 또 별로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실망을 예.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얘기를 일단 그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도 얘기가 없었으면 그러니까요. 예, 시장에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 9월 FOMC에서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시장 예.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뭐 나름 맞춰서 얘기를 뭐 해주신 것 같고요. 보면요. 하지만은 역시 이제 좀 제가 노련해지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에 소위 그 다 풀지 않았다는 네, 거. 다 주지 않았다는 예, 거죠. 예, 9월 예. FOMC 용을 남겨놨다. 예, 맞습니다. 예, 남겨놨고 또 반면에 좀 반대로 생각해보자면은 7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왜 그렇게 했을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 미국 금리가 0.6 정도에서 계속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보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내려오고 나서 6월에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0.9까지 한번 올랐다가 예.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안 좋아지니까 0.5까지 내려는 갔는데 예. 그 차트 같은 걸 보시면 그냥 0.6, 0.7에서 미국 10년물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변동성 없이 오래 있은 적도 거의 없거든요. 보면. 예. 반면에 연준 입장에서는 0.6, 0.7의 미국 10년물 금리면은 만족한다. 예. 크게 이제 여기서 뭐 막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10년지게 해갖고 이번에 바꾸면 예. 예, 장기로 한 10년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하실 때 그래서 5년 정도 이렇게 끊어서 예, 말씀하셨죠 보면 그렇는데 이거를 굳이 막 7월에 그때 그냥 시장도 나름 안정됐고 주식시장도 괜찮은데 그렇죠. 예, 굳이 뭐 빨리 풀 필요는 없었고 이번에 조금 풀고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논의가 그래서 9월에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좀 그런 좀 상당히 좀 노련됨이 보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어차피 기준금리는 0%니까 예.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예. 그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에서 예. 갖고 있는 카드가 두 개잖아요 예. 하나는 일드커브 컨트롤 예. 하나는 지금 어제 오늘 새벽에 예. 얘기가 전해진 평균 물가 예. 이건데 사실은 그 7월 FOMC 회의록을 보면서 뜨악했던 게 지금 단계에서 아니다라고 거의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일드커브 컨트롤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때 시장이 미국 시장은 그냥 뭐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했잖아요. 예. 그게 저는 약간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한 게 그거는 뭐 지금 상태에서 안 한다 그런 거지 그걸 완전히 배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 그렇죠. 같은 톤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김상훈 이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노련해졌다라고 저도 예. 판단한 게 FOMC에서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것도 기업금융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학적인 소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딜할 때 어떤 그런 거는 경제학보다 예.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예.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현실적인 예. 예, 그런 감각을 좀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에 저는 예. 100% 동의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시장이 뭐 그전에도 많이들 말씀하셨지만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보면은 오히려 지표가 좀 매크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연준이 뭔가 선물을 줄 거라는 기대로 주식시장이 오르죠. 다시 오르고 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지표가 잘 나오면은 연준이 그걸 걷어들일까 봐 걱정을 이제 하고 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 뭐 그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예. 노련화 세련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금리는 조금 올랐죠, 어쨌든. 어제 10년짜리. 그래서 예, 0.75 정도까지 올랐고요, 보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 뭐 기대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또 보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르게 가는 경우가 예.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인플레 용인이 보면. 그러니까 일드커브 컨트롤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죠. 보면. 왜냐하면 금리를 못 오르게 이렇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레벨에 묶어 둔다라는 거니까요. 보면은. 그런데 예. 인플레이션 용인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일단 긴축을 안 하겠다.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특히 장기 금리에 장기물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안 움직이겠다는 것은 단기 금리에는 영향을 덜 미치서 그게 이제 뭐 경제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히 이론적으로 장기 금리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라고 그렇죠. 보면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용인하겠다니까 10년물 금리가 올랐죠 이제. 그런데 예. 그 차트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걱정이 야 저게 그 평균 그 물가를 해서 이 그 오버슈팅 하는 거를 용인하겠다라는 그 취지는 좋으나 예. 채권 시장이 그걸 또 과도하게 오버슈팅 해가지고 예. 10년이나 30년물 이런 게 확 올라 버리면 그렇죠. 예. 그 주식 시장이 또 지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아, 저게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의 실세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저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해버리면 예. 미국 주식시장이 결코 좋은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김상훈 이사님이 보실 때 미국 시체 10년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권 이탈? 예. 예. 그걸 어느 정도 레벨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 시장 참여자들이 예. 느낄 때 오,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레벨. 예. 그래서 그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저희가 한 0.9 정도까지를 일단 상단으로 한번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미 한번 왔었죠. 그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그리고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금리들이 다시 움직이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일부 IB들이 1%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50년물 금리. 1%. 예. 예. 그래서 1% 얘기하면 사실 시장은 한 0.8, 0.9 가면 그때부터 약간 긴장하지 않습니까? 긴장하겠죠. 네. 하고 시장 속성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슈팅이 예. 나와서 미국 10년물이 1% 가까이 가면은 이제 아 금리가 올라서 다른 자산 가격을 해치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1%다. 예. 지금 0.7, 0.75까지 어제 올랐죠. 예. 사실은 그렇게 먼 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지난 이 그러니까 6월에 고용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0.7까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 사이에 예. 0.7 한 1, 2까지 한번 오른 적이 있었죠. 지난달에 그때가 예. 미국도 이제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 10년물이 또 0.72 네. 정도까지 올라왔었죠 이제 보면 네. 그때 또 약간 막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막 다른 자산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고 긴장을 했는데 코로나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좀 낮아지긴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 얘기가 일드커브 컨트롤은 지금은 검토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대신 우리는 자산 매입이나 이런 거 다시 늘리면 된다. 다른 수단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일드커브 컨트롤의 효용 대비 비용이 예전에도 한번 해보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보다는 만약에 금리가 그래서 올라가면은 그냥 연준이 사줘서 다시 누르겠다라고 지금 연준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채권 전문가 두 분의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80%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반성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아,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 0.7에서 뭐 1%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 국채 네. 금리 대표 금리가 미국 뭐 10년물. 10년물이거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0.5 레벨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0.6 가더니 0.7대까지 갔는데 왔어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정프로가 네. 아, 미국채 10년물 안전한 거 부도 절대 안 나는 자산인데 한 3% 준다. 그럼 주식 하겠냐 이거죠. 국채 사겠죠. 예. 네. 예. 네. 근데 지금 3% 이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게 김상훈 이사가 보실 때는 1%에 근접하면은 네. 그런 센티멘탈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네. 1%야? 그러면 아,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는 야, 국채 사고 네. 채권 좀 줄이자. 이렇게 오면은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주식 시장이 네. 빠질 수 있다라는.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막 10년 2% 3% 할 때는 그럼 다 모든 자산이 다 채권 다 살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차트를 하나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3%일 때 5%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1%에 만약에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간다 치면 네. 그 3%일 때는 근데 주식 주가도 낮았겠죠? 주가도 지금보다 주가도 낮았겠죠. 훨씬 지금보다. 예, 예. 주가가 낮았다고요? 예. 네. 네. 그 제가 차트를 네네. 하나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입니다. 네, 앞에 말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아니, 카메라에 딱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따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아날로그로 좀 네, 말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아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네. 준비 부족이에요. 네. 많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를 때 들어보셨던 네. 얘기 많이 나온 얘기가 왜 실질금리 하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반면에 이제 그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돈의 값이 금리가 낮아지고 코로나로 돈의 값이 낮아지니까 다른 자산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돈의 값이 낮아지니까 네. 주식 부동산 다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저 주식 담당이 아니지만 지난번에 아마 그때 출연했을 때 그래서 결국 뭐 투자자분들은 주식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실 때 제가 주식 밸류에이션이나 개별 종목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금리가 앞으로 뭐 낮아져서 주식 다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 하늘색 선이 미국 10년물 금리고요. 네. 이 진한 네이비 선이 미국 실질 금리입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게 축이 커서 이렇게 보이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실질금리가 플러스였죠. 이제 네네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다른 자산 가격들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금이나 다 이렇게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10년물은 이렇게 기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한번 튀었을 때고 그리고 이 앞에 또 약간 발행들은 튀었을 때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실질금리가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제 다른 자산 가격에도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노란색 선은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노란 선이랑 네이비 선이랑 뭐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코로나 터졌을 때는 거의 없다가 지금 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예 보면요. 그러니까 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유가가 올라서도 있고 네. 연준이 올라가는 거 용인한다니까 금이 올라가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최근에 이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저는 금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 가격. 네, 금이 올라간 금 가격이 뭐 올해 상승률 자산 중에서 거의 최고 상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제시되고 있죠.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위험해서 안전자산 선호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계속 노이즈를 일으켜서기도 하지만 실질 금리가 내려가서 금 가격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네. 보시다시피. 금 가격이 주춤하고 어제는 주춤하죠. 예, 좀 하락했죠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금 가격이 왜 실질 금리랑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또 다른 요인들 외에 그런 펀더멘털 요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아 이거는 이제 이 실질 금리들이 좀 바뀔 수 시장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뭐 그렇게 막 당장 지금 뭐 유가 올라온 거나 뭐 농수산물 가격 때문에 조금 물가가 한두 달 올라갈 수 있지만 수요, 그건 공급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 진짜 경기 내수가 좋아서 인플레가 막 올라서 금리를 막 올려서 다른 자산 가격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장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아 조금 변곡점인가라고도 고민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리 실질 금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금 가격 최근 주춤한 것이 아마 상관관계에 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채금리의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그거하고 더 견주어서 빅스라고 공포지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빅스가 이렇게 안 빠지는 것도 어쩌면 저는 2008년도 초에 우리가 그 신공항계를 처음 시작했을 때 2월인가요? 그때 빅스 난리 났을 때. 그때 사실 트리거링이 금리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0.7%대 와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혹은 변동성을 키우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그거는 좀 조심히 보셔야 될 그런 지표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일단 들어두세요. 좀 들어두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대충 어렴풋이 감이 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아, 우리 KB증권에 계신 분이시죠? 네. KB증권의 김상훈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